마랑 브이로그. 존잘. 이거는 이제 지방을 섭취하기 위한 용도이고. 한 1시간, 2시간 이후에 운동을 다녀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좀 헤비하게 먹죠. 자, 이제 아침 운동. 와, 이제 요새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이 온. 마치 나랑 지금 비슷해. 내 몸에 지금 봄이거든? 새로운 새싹. 새벽에 일어나서 깔끔한 음식 먹고, 그리고 아침 일찍 운동 가는 것 자체가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계란, 고구마, 청양고추, 그리고 야채까지. 하루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맛있는 운동 직후 식사. 현미밥에 소고기까지. 하나, 제가 이제 운동 다녀와서 몸을 체크하는데 근육통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열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지금 어깨랑 여기 햄스트링, 여기랑 상부 승모근. 광배는 아직 잘 못 쓰는지 크게 근육통이 없고. 뭐 제 프로그램의 흉근에 대한 뭐 워크아웃이 뭐 일주일에 두세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없어서, 이번 주 중요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코치님과 상의해서 이쪽 부위랑, 그러니까 근육통이 좀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흉근, 이두, 그리고 대퇴사두, 이런 부위에 대한 운동을 좀 하나씩 더 늘려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Hey, what up, guys? The best condition of all time. Best condition of all time. Best condition of all time. All time. All time. Best condition of all time. And the condition of all time. Best situation of all time. 하면 될 것 같아. Woo! I feel alive. I feel alive. I feel alive. Let's go. Hello. Wow. It's dinner time. It's dinner time. It's D to the I to the N to the N to the E to the R to the dinner time. 이건 못 참다게 속닥. 이건 못 참다 속닥. 속닥 속닥 얘기해 봐요. 아, 많은 이제 바쁘신 직장분들과 학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편하게 바디빌딩이라고 하는 운동을 2주째거든요. 근데 첫째 주는 이제 자세를 배웠고 4개월 동안 운동을 안 한 쓰레기! It's a trash! 이제 garbage body예요. 그런 garbage body에서 일주일 동안 딱 배우고 나서 진짜 장난 안 치고요. 특히 하체한 그 다음날 My that I do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근육통과 좁아진 가동 범위 때문에 이번 주 운동하는데 It's like hell!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협응력과 반동과 소위 말하는 치팅이겠죠? 치팅과 반동을 잘 썼는지에 대한 그 반증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무서운 거야. 자, 이런 운동을 제가 지금 반년을 할 거잖아요. 역시 등과 교환. 이런 심미적인 것을 원하면 뭐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내가 좋은 팁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는 게 베스트예요. 제가 이번에 운동을 하면서 제가 진짜 뭐 빠르면 9시, 늦으면 10시 정도로 이제 수면을 취하거든요. 저는요, 롤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롤 끝까지 하고 고민하고 SK 챙겨보면서 호르몬입니다. 우린 호르몬으로 조절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타고나지만 그래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수면이에요. 수면의 질. 근데 그 수면의 질이 언제 자느냐,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뭐 2, 3시 자가지고 일찍 잠이 안 온다. 당연히 안 오지! 아! 한 5시 일어날 거 아니야. 5, 5시. 어? 해가 거의 져가지고. 하루 한번 세면, 다음날이죠. 다음날 한 오후, 한 3시부터 미칩니다. 특히나 이제 집에만 있는 사람들, 백수, 뭐 학생. 죽어요. 근데 끝 참으세요. 귀멸의 칼날을 봐. 야, 진짜 귀멸의 칼날 미쳤어.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귀멸의 칼날 이제부터 나 길거리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제 팬 만나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라입니다. 예. 혹시 귀멸의 칼날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무한열차 극장판 짧게 나왔어요. 보십시오. 남자가 남자다워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인간다워 할 때가 있어. 저는 우리 어머니의 피셜로 어머니가 지금 저를 35년 보면서 딱 두 번 오는 거 같대요. 태어났을 때 한 번 그리고 우리 강아지 옛날 뽀삐 죽었을 때 한 번.
이 귀멸의 칼날. 주변인들이 다 울었다 그래서. 야. 야, 2D, 2D, 2D 임마. 오열했다. 그런 인생이 우리 이제 그 분이 염주신데 화약물 쓰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랭코쿠 쿄주로예요. 쿄주로님이 다음부터 제 팬이면 지나갈 때 랭코쿠 하십시오. 랭코쿠 하면 되고 어 고지로. 하여튼 맞아 리셋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일찍 주무십시오. 그래야 우리 몸이 알아서 활성화를 시켜줘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 이 운동이 나는 지금 안 맞아요.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안 맞아. 하지만 초심자의 마음과 또한 어떤 도전을 한다, 새로운 걸 시작한다. 두 번째는 까먹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맞추시고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신동 씨가 하는 유튜브에 이제 가서 콜라보를 했는데 내가 어떤 경기를 이기면 제니 씨, 블랙핑크 제니 씨, 저 블링크잖아요. 사인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이겨야지. 근데 그 중에 경기 중에 풀업이 있는데 풀업 2대2 대결했거든요. 그 나랑 MC랑 그리고 PD 두 분이랑 첫 주자분들이 13개 했어. 두 번째 주자가 18개를 한 거야. 와 운동 잘하더라고요 그분. 근데 알잖아 우리는 운동한 사람 알잖아. 체형이 왜소하고 무게가 적은 사람들이 풀업이 유리한 게 알잖아. 근데 그러면 모르죠. 신동치는 모릅니다. 내 몸이 그냥 알아. 실패. 제니씨 사인이라면 뒤져야죠. 자세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턱까지 그냥 당기려고 그냥 추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름다웠어.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난 가는 거잖아.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I love you so much.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